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 journey to discovering your authentic self promises to be the most rewarding adventure of your life. 문장의 동사는 promises to be. 그래서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그래서 주어는 어렵지 않게 앞에 있는 the journey, 여행으로 볼 수 있죠. 주어 동사 일치로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The journey to discovering yourself authentic self.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여기 나와 있는 discovering, 저 ing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은데요. 일단 저 동그라미 치는 ing가 to 부정사의 일부인 to discover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많이 좀 어렵지만 살짝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여행인데요. The journey. to 부정사로 이렇게 꾸며주게 되면 발견하는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근데 여행은 여행인데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발견으로 가는 여행인 거예요. To discovering. 게다가 이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 자리에 목적어를 쓰지가 않습니다. 목적어를 쓰면 안 돼. 근데 여기 보면 discover 다음에 여행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discover journey가 아니라 discover yourself로 가는 your authentic self로 발견하는 대로 가는 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to ing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iscover journey. 그러면 여행을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여행을 발견하는 여행.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자아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journey to discovering 이렇게 구조가 된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진정한 자아를 찾으러 가는 여행은 promise to be most rewarding. 인생에서 가장 rewarding 하는, 즉 형용사로 보람찬 여행이 될 거라고 약속하죠. When you know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알면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습니다. You have a power and presence that radiates from deep within and shines out confidently into the world. 관계대명사 대수로 이렇게 꾸며주면 radiate라는 동사에 s가 붙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는 a power and a presence, 한 단어인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사를 힘과 존재감인데 그것은 내 안쪽에서 깊은 안쪽에서부터 퍼져나오게 되는 힘과 존재감이고요. 동시에 and 병렬. 자, 체크해 주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and 병렬로 shines와 radiate를 같이 보는 거예요. 마구마구 퍼져나오고 shines out. 빛이 나면서 밖으로 확 퍼져나가는 거죠. confidently into the world. 자신감 있게 세계 속으로. You did not come into this life to suffer. 너는 이 세상에 suffer,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to suffer이 되는 거죠. 혹은 to be manipulated and denied. 너가 조종당하거나 denied, 거부, 부인되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여행이라는 것은 진짜 어디를 놀러 간다기보다는 과연 난 누군가, 진짜 난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라고 왔어요? 남한테 조작당하려고? 혹은 남한테 부인받고 나한테 거부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죠. Whatever binds you and keeps you from living this truth is false and can be shed. 이 문장을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구문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100% 동사는 is입니다. 그래서 is라는 동사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is 뒤에 나와 있는 병렬 구조의 동사를 또한 이렇게 is와 can be shed로 바꿔볼 수 있겠죠. shed는 원래 울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없애다 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주어는 잘못됐고 동시에 없어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is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is의 주어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 전체가 바로 주어가 되시는 거죠. 여기도 보면 whatever로 출발하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whatever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에서 whatever를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봅시다. what이라고 하는 관계사에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사가 되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무엇이건 상관없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이자 혹은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대명사로 쓰여지면서 하나의 명사 혹은 주어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hatever binds라고 확실한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bind에 S가 붙어있는 you, 너를 묶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혹은 너를 묶는 것이 어떤 것이건 무엇이든지 그리고 keeps you from leaving. 또한 오형식 동사 나왔죠? keep 목적어 from ing 나왔습니다. 너가 너 자신의 진실 truth 나왔어요. 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던. 그래서 우리 지문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너를 묶어내려가는 게 어떤 것이건 너가 진짜 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건 그건 다 틀렸고 그리고 없애질 수 있다라고 적힌 겁니다. 얘는요 문법 문제인 동시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keep 목적 from ing, whatever ing, whatever bind에다 s 붙고 병렬 구조. 근데 이 구조, 이 16강 문제 자체가 원래 문법 문제잖아. 원래 원문에 보면 얘가 문법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16강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로 추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1강부터 17강까지 쭉 보는 경우도 있지만 16강, 17강은 꼭 포함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외워두시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연속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글의 내용이 뭐였어요?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었죠? 근데 부정적인 거, 고통받고 조작당하고 부인당했던 것들 그것이 너를 묶어내려가는 것이며 너가 진정한 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질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진짜 네가 원하는 바를 해라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It takes courage to. 자, 투부정사한테는 용기가 들기 마련이죠. 투부정사는 뭘까요? 맨 앞에 있는 노란색과 같은 이렇게 노란색과 같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진정한 자아를 껴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너만의 조건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야 너는 되게 잘났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넌 그런 삶을 살아?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좀 짜잘짜잘한 재능이 많은 것 같아. 뭐 만화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래서 아, 공부는 안 하고 싶어. 근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의사야. 그럼 공부해야지. 버리는 것도 용기예요. 그쵸?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작은 욕망 같은 걸 버리는 것도 용,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이것도 용기입니다. Yet to be uniquely you. 하지만 to be uniquely you. 선생님이 이렇게 칠한 부분을 무슨 색깔로 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라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칠해봤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보라색으로 칠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콤마콤마를 보고 is라는 동사를 봤거든요. 보통의 콤마콤마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주어로 보기엔 애매하므로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을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칠해서 주어로 보고요. 진짜 동사는 뒤쪽에 있는 is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되죠. 하지만 너 자신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너의 잘못됨과 약점에 대한 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what your soul longs for,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진짜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너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부분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첫 줄에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너 자신의 스스로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소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글이 길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장이 좀 복잡하고요 예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기억하기가 힘든 글입니다. 진짜 나 자신으로 가는 여행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는 것이며
너 자신을 껴안고 포용하는 데는 용기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의 글이 되고 있습니다. 16강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어려웠네요. 다음 세 번째 지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